안녕하십니까. 서울파입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다세대 빌라 원룸. 자,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는 그런 주거 있죠? 아파트를 못 사서 사는 주거 형태. 그런 것들을 자가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투자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발을 좀 빼놓는 건 어떨까? 늦은 하반기 혹은 내년이 되면 지금의 그 매도한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지금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 발을 빼놓고 늦은 하반기란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넓은 다세대나 원룸 빌라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부자들이 사는 그런 빌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뭐 5억대, 6억대 미만의 그런 것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현금이 차고 넘치는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아직 좋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로 아파트를 접근하지 않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아파트를 얼마든지 살수 있죠. 지금 들어오는 돈들을 보면, 와,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구나. 수조 이상의 돈들이 개인들의 그런 돈들이 막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현금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미친 듯이 아파트에 달려들 거예요. 결국 우리 서민급에서 아파트 10억짜리가 8억이 됐다고, 7억이 됐다고 그걸 줍줍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결국 현금 부자들이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는데 그 현금 부자들이 되는 건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본다라고 하면 결국 하반기 내년이 되면 현금이 중요할 것이고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하지만 그건 미미해요. 그리고 현금이 좀더 유리해지는 건 맞고, 근데 현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근데 그 달러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미국에서 또 달러를 무한대로 푸니까 금이 좋지 않을까? 근데 금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무한대로 푸는 건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로 딱볼때 달러의 수요가 적어지는데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네, 이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네, 진짜 말 그대로 달러조차도 힘이 빠지고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무역이 제한되어 있고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항공업이 박살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각 산업들이 국가가 1부터 10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나라들은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만 자국에 두고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이제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많이 옮겨놨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진국인데 마스크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저부가 같이 의미 없는 것들을 다 저기 다른 나라로 신흥국으로 넘겨버리니까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역, 산업 막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죠.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무역이 필요해요. 국가 간에 뭔가가 필요하죠. 그때 결국은 뭐 서로 자국의 화폐로 거래할 리는 없으니까 더더욱 그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어도 되는 이유는 미국의 돈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네, 죄송합니다. 통화 스와프라고 얘기를 했다가 환율 스와프라고 얘기를 하셔서 환율 스와프를 다 강제로 맺어놨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국채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일단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돈을 푼다. 근데 이게 세 달, 네달 뒤에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달러가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안에서 자,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동차, 그다음 뭐 신용카드. 근데 이걸 두 달, 세 달이 지나버리면 이걸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구조조정,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그게 선제적이거나 뭐 나중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구조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구조조정이 예정됐거나 뭐 나오고 있는 얘기에는 뭐 천만, 이천만 단위의 인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잘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직업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의 그 것들을 다 유지를 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단숨에 그냥 내려가고 그게 전체를 다 부실화시킨다. 자, 그걸 일단 막기 위해서 돈을 다 풀어서 너희들이 300, 400만 원 가지고 그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의 그 할부금, 그 대출, 론 그걸 다 갖고 있어라. 그리고 세 달, 네 달 내로 우리가 어떻게든 돌리겠다 다시. 자, 그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주면 그 돈들이 부동산, 모기지, 대출, 뭐 은행, 금융권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돈들, 개인들에게 쥐어주는 돈에 그건 미국 안에서 그냥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금융권으로 일단 들어가게 해놓는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융권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선제적으로 서브프라임의 부실화로 인해서 그 가장 전방에 있던 금융권들이 무너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걸 막겠다. 결국 지금도 그 돈들이 금융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금융권들로 들어간 돈들이 지금 어디에 갈까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에 갈까? 재투자? 재투자보다는 지금 갈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주식시장. 미국 주식.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막 대출을 뭐 부동산에 뭐 모기지 혹은 금융 상품들 그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럴 확률은 낮다.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풀고 그 달러가 개인들에게 신용도를 낮추지 않도록 몇 달 동안 유지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그 돈들은 금융권으로 다 들어가고 그 금융권으로 들어간 돈들이 지금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낮아진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자, 이 구조를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많은 돈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게 미국의 어떤 목표고. 자,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로 풍부해질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전체의 달러가 풍부해질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미국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다시 돌아서 지금 이 기사를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아 그래 경매 자 공장 뭐 공장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년 동기 대비 1월에서 3월까지의 경매 물건은 한 6배 정도 이상이 늘었죠. 자, 그건 우리가 어제 다른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와 그래 이제 난리 났겠다. 이제 폐업 엄청나게 많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 한국경제의 기사가 굉장히 좋아요. 식당 코로나 폐업 증가 사실은 감소. 테러조차 없는 존버. 그래서 여기서 서울시 행안부 1월 3월 1월에서 3월까지 공식 데이터 총 집계 2020년 3월 폐업 1,108곳 30.3% 감소 17개 시도 중 14곳 폐업 감소 상위 10개 업태 폐업 수 모두 줄어. 자 이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실제 지금까지의 숫자로 보는 진실이에요. 오히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 작년보다 6배가 늘었는데 동기 그런데 소상공인의 폐업은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폭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30%나 감소수가 폐업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이 시기에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은 재작년에 그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작년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덜할까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 기사에도 있는 저 단어 존버라는 거예요. 존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공장이나 기업들은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선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자 현실에 맞게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거대한 몸집들은. 마찬가지로 공장 그런 것들도 사실 이걸 지금 상황에서 버틴다고 좋아질 확률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즉 무언가는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폐업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업이 오히려 굉장히 감소했어요.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본 게 이거예요. 자영업자 카페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무서운 건
실제 은행과 정부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그 얘기를 듣고 은행을 찾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그러니까 일금융권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외부의 신용도 있죠. 외부의 공적인 신용도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은행 내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고객을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평가하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어느 정도 공적인 신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자제하면서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 결국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정치인이고 떠난다는 거예요. 정부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출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적극적으로 확대해주고 뭘 하고 해줘봤자 걔는 임기 끝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저렇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줬다가 부실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은행이 직접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태도, 하지만 정부는 떠나는 사람이다. 은행은 실제 우리는 이걸 다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1금융권에서 어떤 태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체 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심사합니다. 근데 그게 1에서 3등급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출 소상공인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부분 대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추가 대출은 굉장히 적어요. 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의 힘들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 이미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3등급 아닐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금융권으로 잘 될 줄 알고 딱 갔는데 자체 평가를 통해서는 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적은 폭만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다른 곳,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과감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자, 1금융권은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을 딱 보면 얘들은 지금 폐업하고 장사를 접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얘들이 지금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성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왜? 자, 작년 11월, 12월, 올 1월은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지만 작년 11월, 12월, 1월을 딱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본인들을 보고 내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가게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2월, 3월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이제 봄이 될 때 본격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그 시점을 대비할 사람들은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이 낮아졌고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폐업을 해야 될 그들조차도 착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난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저기 잘 되는 것들도 지금 힘들구나. 아,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걸 보면 나는 내가 잘 안 됐던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구나. 그러면 버티고 존버하고 대출 받고 있으면 이 상황이 개선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 전체가 체면에 걸려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하지 않고 존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집단 체면에 걸렸죠.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줘선 어렵다 난리를 피면서 오히려 폐업이 늘어났을 거예요. 냉정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무너질 곳들은 무너져야 돼요. 스스로. 근데 그렇게 무너져야 될 곳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좌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카페 가고 자영업자들 뭐 커뮤니티 SNS 뭐 카톡방 가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꺼내면 욕먹습니다. 실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 뭐 지금의 주 52시간제나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힘든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성이 마비되어 있고 그 여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속에 있던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내가 왜 힘들지? 아, 지금의 상황 때문에 힘들구나. 아, 저 돈을 많이 버는 저 사람들도 힘드니까 나는 내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야라고 착각을 하고 존버하고 대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저 바로 한국 경제의 저 기사와 맞아 떨어지죠. 오히려 작년보다 폐업은 감소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은행권 들어갑시다. 1금융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뭐 정부가 뭐라고 하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1금융권들은 이 신용도에 이 상황에 자영업자의 미래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정도면 언제 폐업할지 언제 망할지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금융권은 그래서 걔들이 지금 1에서 3등급까지 대출할 수 있는 신용도를 파짝 당겨놓은 상태예요. 자,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대출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1금융권에서 까였던 사람들은 부실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들이 다른 곳, 다른 곳,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곳들에서 지금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의 기한들이 대략 1년 정도예요. 1년 만기 상환이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너 줄게. 먹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1년 만기 대출. 그 대출 기한조차 굉장히 타이트해요. 1년. 즉 1년 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이 대출들, 기대출들을 다시 다 연장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1년 만기 대출, 그걸 바탕으로 네 그냥 희망을 가지고 존버를 하는 사실은 폐업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보다 지금이 더 힘든데도 폐업이 오히려 30% 이상 감소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반기로 가고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들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그래도 담보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으면 번듯한 괜찮은 뭔가 자산이 있으면 대출은 웬만큼 됩니다. 즉 1금융권에서 3등급 안에도 못 들어가서 까인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부실화가 굉장히 확률이 큰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이 주로 어디 살까? 그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았다면 아파트 담보대출 지금 서울 같으면 얼마든지 끌어낼 거예요. 물론 기존에 그걸 살 때 담보대출을 바짝 당겨놨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 즉 그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굉장히 신용도가 낮고 1금융권에서 3등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서울로 본다면 뭐 세입자면 의미 없죠. 근데 빌라, 원룸, 다세대가 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희망으로 존버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존버를 해봤자 그게 1년 만기 대출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길어야 연말이 되면 박살이 날 거고 지금이 4월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연말로 가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대부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길어야 연말 정도에 무너질 거고 빠르면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도 뭔가가 개선되지 않고 와 다시 살아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 원래 좋던 가게들은 지금 침체가 됐지만 다시 금방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원래 11월, 12월, 1월 나빴던 그 사람들은 지금 폐업을 이미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폐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두 달, 세 달, 네 달 뒤에 다른 잘 되던 곳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딱 보고 그때 이제 진실을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폐업을 했어야 됐구나 그때. 이 대출이 추가 대출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한 몇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7명권에서 까인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의 대출도 대부분 존재하고 네 거기에서 추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최소 대출이 1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2개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 폐업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굉장히 파견직이나 끼케봤자 200, 300 받는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지금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업들이 자 몸을 움츠립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비정규직, 파견직, 뭐 진짜 막 단기 알바 그런 곳으로 막 밀려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런 스펙 좋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으면 이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막 자영업자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뛰어들어올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파견직 막 이런 그런 곳이라도 들어와서 존버를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즉 자영업자를 접은 근데 그 자영업자가 버티고 있다가 존버하다가 몇 달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과 자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기업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당한 그 사람들은 처우가 다른 거예요. 자 한쪽에는 돈을 많이 받고 나와서 야 지금 같을 때는 움츠리고 돈을 지출을 덜 쓰고 일단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존버하자. 그러면 그냥 뭐 단기 알바나 파견직이나 뭐 비정규직 뭐 아무 일자리나 가서 가는 형태로 갈 거예요. 왜? 걔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무리하게 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거예요. 반면에 자영업자에게 밀려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걔들은 1금융권에서 까였던 즉 이미 대출 있고 근데 그 대출로 인해서 1금융권에서 까이고 다른 금융권에서 다시 1년짜리 만기 대출이 있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돈 갚아나가야 되는 매달 이제 그 대출금 갚아나가야 되는 것만 해도 꽤나 많은 최소 2개 이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일용직 뭐 비정규직 뭐 파견직 이런 단기 일자리에 굉장히 불안한 일자리로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밀려 들어왔을 때 자 밑바닥에 있는 노동시장에 그건 사실상 n분의 1인데 그 n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니까 먹을 게 너무나 적어지죠. 결국 거기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들이 굉장히 속출할 거예요. 네, 그들은 숨만 쉬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당하고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바탕으로 혹은 기존에 벌어뒀던 바탕으로 숨만 쉬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은. 반면에 대출 한번 있고 거기에 추가 대출까지 땡겨서 이미 폐업을 추가 대출 없이 폐업을 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추가 대출 바탕으로 존버를 해버린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숨만 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인생 망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의 신용도는 사실상 개박살나고 신용불량자 도저히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하반기부터 속출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들이 앞에 7명권에서 까인 걸로 추측해보면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쪽일 확률이 높고 그런 물건들이 하반기 좀 늦은 시간부터 경매에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혹은 매매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즉 수요가 많아지면 죄송합니다. 수요가 적은데 지금 같은 때 누가 빌라 다가구 원룸 같은 거 사겠어요. 다세대. 자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움츠려서 적은데 공급이 늘어나버리면 비정상적인 공급 빠르게 처분해야 되는 공급 대출금이라도 두 개 세 개 그거 대출금이라도 까기 위해서 신용자 불량자 안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 다세대 주택 빌라 그거라도 처분하려는 매물들이 늘어나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격대가.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물들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매물들도 아니에요. 급해요. 대출금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급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 더더욱 그 부동산 시장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 그 바로 앞에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미리 조금씩 폐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하반기에 누적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보다는 빌라, 원룸, 다세대의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전에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낼거 내면서 매도를 싹 해버리고 현금화 혹은 그걸 정부란 하면 달러로 전환시켜 놓은 다음에 하반기까지 지켜보고 하반기에 분명히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무너지면 그때는 훨씬 줍줍할 때 똑같이 자신들이 빌라 원룸 다세대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집,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 이전보다 훨씬 많은 가구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왜 네가 안 하냐? 네, 맞아요. 저는 아가리 파이터니까요. 감사합니다.